어떤 슈바빙의 특별한 연주회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슈바빙은 어떤 단체인가요? 먼저 클래식 숲에서 저희 뮤직 시어터 슈바빙을 찾아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슈바빙은 중심에는 이제 오페라를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오페라 무대를 매해 저희가 한 작품 때로는 두세 작품씩 올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 사회에서 클래식 음악의 그 오페라의 무대를 잘 영위해갈까 고민하면서 만든 단체인데요. 슈바빙이라는 그 지역은 독일 뮌헨의 한 뮌헨 시의 한 지역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전주로 말하면은 전주에서 한옥마을 교동을 말하는 것처럼 그 슈바빙은 좀 뮌헨에서 특별한 지역인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 또 고뇌하는 젊은이들 철학하면서 늙어가는 그 어떤 중년의 남성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고민하는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 뭐 이런 등등 많은 그 문인들과 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만나서 서로 담론하고 어떻게 인간의 그 내면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있게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맥주 한 잔과 함께 담론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지금 많은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슈바빙이라는 그 지역도 관광을 하는데 그 독일 사회의 그 철학과 문학, 예술이 성숙하게 된 아주 핵심적인 지역의 이름이 슈바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북의 핵심적인 그 예술 무대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감히 슈바빙이라는 이름을 따서 뮤직 시어터 슈바빙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매해 오페라를 저희가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올해로 저희가 2008년도에 첫 작품을 올렸는데 올해로 만 10년이 되면서 또 작품은 한 15개 작품 정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는 공연은 어떤 공연인가요? 네, 지금 12월이 다 돼가죠. 네. 겨울이 되면은 다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하는데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작품을 고민하다가 동화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날 우리가 공연을 올리게 되는데 좀 더 크리스마스 무드에 올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여건상 저희가 12월 8일에 이 작품을 올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동화를 통해서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는데 그 가운데에 남매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거기를 지켜주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어떤 천사, 영혼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따뜻한 사랑 이것이 무대에서 보여지면서 어린 아이들을 잡고 또 어르신들은 손녀 손주를 잡고 손에 손에 잡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동화 오페라가 되겠습니다. 네, 뜻깊은 공연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특별한 초대 손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저희가 무대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정말 큰 홀에서 다 초대하고 싶어요. 모든 분들을. 그러나 저희가 다 초대할 수는 없고 이번에는 특별히 완주, 전주 다문화 과정 그 엄마 아빠와 아이들 초대해서 저희가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역할도 감당하고 싶고 그 외에 또 신청하는 단체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따뜻한 겨울을 같이 훈훈한 예술 무대에서 나누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이나 앞으로 슈바빙의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슈바빙을 만들게 된 거는
전북 지역의 젊은 그 음악가들, 거기에는 저희 후배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저도 포함되고요. 또 미래의 우리 전북의 음악 인재들이 우리 고장에서 자기들의 예술혼을 태우면서 예술가로서 성숙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이 슈바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래서 10년이 이제 막 지났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또 제가 이 일을 누군가한테 또 넘겨주면서 전라북도에서 뮤직시어터 슈바빙이 정말 젊은 예술가들이 서로 고뇌하면서 또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면서 용기를 주면서 좋은 예술 무대를 만드는 그런 단체로 계속 성숙해 가도록 지원하고요. 또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래식 숲도 슈바빙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헨젤 역을 맡은 메조소프라노 신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레텔 역할을 맡은 소프라노 설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역을 맡은 소프라노 송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역을 맡은 바리톤 정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녀 역을 맡은 테너 이성우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되게 설레는 그런 헨젤과 각자의 배역 소개해 주세요. 네, 헨젤은 불평 많고 일하기 싫어하는 오빠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생 그레텔과 같이 있을 때는 항상 행복한, 그래서 고난과 역경에서는 그레텔을 누구보다 잘 지켜주는 듬직한 오빠입니다. 네, 그레텔은 조금 사이 일찍 들어버린 애어른 같은 역할인데요. 그레텔이 혼자 집안일도 다 도맡아서 하고 엄마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데 항상 혼나기가 일쑤인 그런 좀 철이 없는 그런 딸입니다. 엄마는 가난해서 힘들고 지친 바람에 자식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은 잘하지 못하고 신경질, 불만, 분노, 짜증이 가득한 역할입니다. 네, 아빠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맥주를 들고 있는 것처럼 술을 좋아하고 또 술을 좋아하지만 우리 엄마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을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또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술 좋아하는 아빠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상한 아빠의 역할이 되고 싶은 아빠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아빠시네요. 네, 마녀는 깊은 산 속에서 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빗자루를 타고 다니면서 지내고 있는 역할입니다. 우연찮게 이 헨젤과 그레텔이 제가 살고 있는 숲속에 오면서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저의 최후가 궁금하시다면 저의 오페라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그 관객들을 위해서 극중에 나오는 노래 그럼 제가 등장할 때 부르는 등장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랄랄랄라 랄랄랄라 여보 마누라 나왔소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비 온 뒤엔 해 뜬 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잠깐 들었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관객들을 위해서 오페라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은 저희가 주변에서 너무나 볼 수 있는 많은 상황들, 특히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오페라에서 표현되어 있는데요. 동생과 오빠가 싸우는 모습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다투는 모습들. 하지만 마지막 엔딩에서는 그 가족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밌는 포인트로는 마녀가 나와서 우스꽝스러운 춤도 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마녀가 저희 헨젤과 그레텔을 과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모습들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오페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동화를 바탕으로 한 헨젤과 그레텔을 오셔서 보시면 오페라가 어렵지 않고 이해하기 참 쉽게 잘 표현될 수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헨젤과 그레텔 오페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꼭 보러 와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 멋진 공연은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 걸까요? 다가오는 12월 8일 오후 3시 저녁 7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많이 보러 와주세요.